다음은 경기 남양주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진접 오남 별내를 지역구로 둔 경기 남양주 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념 타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제발 좀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연일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또 국정이 때때로 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항상 높낮이가 있죠. 예. 네. 대통령과 좀 대화할 기회가 많이 계십니까? 공식 석상 외에 따로 좀 상의도 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답답하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개혁이 원활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 계세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라는, 저도 정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까지 창시하시고 연일 그냥 반국가 반사회, 뭐 선전성동 세력,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박정희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부시대 때 듣는 소리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그 하나의 그 판단의 근거로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봤고 우리 또 총리님께서도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모셨지 않습니까? 개혁하고자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럴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했는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거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당이 시작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런 말을 저 기억이 납니다. 참모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 같은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책임자 처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명죄로 지금 구속당할 처지에 언제 뭐 역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분은 장관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이유인지 용산에서 연락을 받고 결재를 번복했지 않았습니까? 용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 말씀하셨고요. 장관의 말이 바뀐 겁니다. 용산 대통령 참모들은 모른다, 뭐 그럴 리 없다, 다 피해나가겠습니다.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청와대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은, 해소하지 않으면은 저는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수사는 경찰에 지금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범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 문제가 왜 복잡해졌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28년을 오로지 한길 군인 생활한 해병 대령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희생당한 사병의 그 부모의 억울함을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경찰에다 넘기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진상조사, 자기가 명령한 진상조사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은 밝히자는 겁니다. 왜 이걸 피합니까? 지금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가 이런 대통령의 개입, 권력남용, 수사, 압박, 그리고 실제로 이 선량한 군인, 양심의 군인을 도리어 항명수괴로 몰아가지고 억울한 이런 희생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예결을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 그 수사단장께서 사실이 아닌 본인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잘못 얘기를 하고 해서 그거를 교정해 줬다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방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더 좀 그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왜 갑자기 저 육사 흉상을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고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육사의 정체성하고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그 광복 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은 다 존경하지만 저 육사의 정체성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작업들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좀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버린 그런 논쟁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경제 전문가라서 총리님께서 더 아시죠? 우리 국가적 역량 또 대통령의 대부분의 지금 관심이 또 정부 강요들의 에너지가
경제 살리기, 민생 돌보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이념 전쟁을 꺼내고 국방장관은 흉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한디 이러고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됐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사의 조형물 재배치 계획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과 우리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그거는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민심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이념전쟁, 공산주의 척결 이렇다고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겠냐는 소리까지 나온답니다. 전직의 여당 대표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망토가 멋지다고 하는 아침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 지금 광복회장 같은 분들은 도대체 왜 항일 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선 기획으로 볼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이면 더 문제겠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공세를 피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놓고 갈라치고 협치는 이제 못하겠다 하고 야당을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국정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이거 대통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한 육사의 결정이죠. 자, 총리님께서 지금 국정의 최우선순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국민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좀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라. 장관한테 좀 자중하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왜 흉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놓고 경제 집중해야 할 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의원님께서 안 물으시면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을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오니까 전임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놨더라.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이 나섰습니까? 97년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거덜을 난 정부라는 이야기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나쁘고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금리도 7배나 지금 올라. 국민의 60%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님 이런 여론의 키를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지금 말리지 못하십니까? 저는 그 뭐 여론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조사, 여론조사. 아니 맨 말만 하면은 야당 탓, 전임 정부 탓. 아니 아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입니까? 집권당이 지금 저 민주당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하고 있는 정부를 좀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덜난 정부를 인수했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경제성장률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 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 4.1%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또 1.2% 또는 뭐 잘해야 1.5%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 꼴찌입니다. 수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120억 원 흑자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650억 달러 적자 냈습니다. 연속 2년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과는 이제 뭐 경제 교류, 교역 협력이 어려울 정도로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대 적자국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6.3%, 외환위기 이후에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점 처음입니다. 물론 국제 환경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질임금 1.5%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전조, 이게 다 야당 탓이고 전임 정부 탓입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김대중의 경제수석을 했던 한덕수 총리님 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 그때는 복합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정말 그 좋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는 전 세계 금리는 제로였고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7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나라가 재정을 풀었습니다. 각 나라가 수입 수요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 경제가 왜 어려우냐 하는 저희는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단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는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풀고 금융을 풀어가지고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때문에 국가가 정말 거덜날 수 있는 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거에 그런데 전임 정부가 거덜냈다면서요? 아니죠. 전임 정부는 정말 좋은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는 제로였고 그리고 재정은 전 세계가 다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의 이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실질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명목 임금이 올라도 우리의 6%를 가는 인플레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실질 임금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에 이 정부가 해온 건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는 겁니다. 외환이 거덜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재정이 거덜나지 않게 하는 거. 그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타이트한 금융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최대한 저희로서는 민생을 생각하고 9번 이상의 민생 대책을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주재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 금융의 약자에 대한 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는 카르텔의 그 해소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전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정책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전 정책을 평가를 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걔 중에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 2030 부산 엑스포가 그렇고 또 우리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 엑스포 이야기하셨는데 부산 엑스포에 일본 정부가 우리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지지 표명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은 가지되 밝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문제도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다 했잖아요. 이른바 대위 변제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상응 조치 있었습니까? 무슨 기업에서 자기들도 뭐 한다면서요? 기업들 간에 양국의 청년들을 교류하는 기금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도 우리가 내고 부산
엑스포 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일본은 지지도 안 해주고. 아, 그거는 그다음에 지지를 안 해준다. 대상 방류는 일본이 했는데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서 국민 세금 지금 한 7천억 지금 예산 책정해 놨죠. 네? 그거 피해 대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 외교도 퍼주기 외교, 적자 외교, 일본만 좋은 외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뭘 얻어오셨는지도 좀 설명을 하시고. 아니, 예? 그다음에 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부 입장도 있는 것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 못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70%고 과학적으로 이게 저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한 절반 이상이 인정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생각한다면은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래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의원님께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런 자국 정부의 그런 태도 취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아, 의원님, 그 문제는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론조사 몇 개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어느 하나의 여론조사에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IAEA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건 핵폐기 뭘 방류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총리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네. 정부로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예라고 하십시오. 네, 동의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분열시키지 말고 경제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으로서 좀 최신을 해주시고 야당의 협조도 구하십시오. 그게 권력을 네, 실제로 가장 가까이서 통치권자를 모셨던 우리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